안녕하세요, 유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새로운 제품을 가져왔는데 고독스에서 나온 나우 LED 제품인 C7R이라는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제품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렇게 전구 타입으로 되어 있는 이런 조명들을 다들 한 번씩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현장에서 많이 쓰이기도 하고 드라마 쪽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잘 쓰는 그런 조명으로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명 설명을 먼저 드리기 전에 일단 나우 LED라는 브랜드를 먼저 소개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독스에서 나온 프리미엄 조명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라인업의 조명들도 물론 퀄리티가 좋지만 더 거기서 그런 시네마를 위한 그런 고성능 조명 그 라인업들을 나우 LED라고 따로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서 고독스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현대로 따지면 제네시스 같은 그런 고급 브랜드인 거죠. 가오포터 사이트에 있는 이 앰비언트 라이트도 생각보다 라인업이 꽤 많은데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제품은 C7R이라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명 한 개마다 내장 배터리가 들어있고 RGB 컬러와 색온도 조절이 다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게다가 고독스 라이트 앱으로 무선 조절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비슷한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C10R이라는 제품이 하나 더 있는데 걔는 이제 이 조명 자체에 내장 배터리가 있진 않아요. 소켓이나 그런 데서 전력을 받아가지고 써야 하는 그런 제품인데 C10R 같은 경우에는 내장 배터리가 없는 대신 10W의 더 밝은 광량을 낸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촬영도 많이 하고 앰비언트로 쓸 때 소켓보다는 따로 어디에 두거나 주변에 이제 꾸미는 용도로 쓰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C7R이 좀 더 저한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C7R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장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케이스 자체로 따로 이 조명 전체를 이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포트가 여기 있고요. C10R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없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R 전구처럼 생긴 조명뿐만 아니라 이제 C5R이라는 제품은 이제 판넬 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 그것도 제가 옛날에 한번 쓴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매장 촬영이나 이런 걸 할 때 매장에 있는 조명들이 대부분 다 그 플리커가 많이 생기는 그런 조명들이잖아요. 그거를 전부 끄고 판넬로 되어 있는 라이트들을 곳곳에 배치를 해서 마치 앰비언트처럼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도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의 구성품을 보시면 개별 충전 및 전원 공급을 할 수 있는 C타입 케이블 두 개와 빛을 막을 수 있는 쉐이핑 툴 파우치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불투명한 쉐이핑 툴로 총 8개 구성으로 들어있고 하나는 반투명 쉐이핑 툴로 상당히 많은 여분이 들어있습니다. 쉐이핑 툴의 사용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한쪽에 빛을 막을 수 있는데 원하는 방향에 부착해 부착한 방향으로 가는 빛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빛은 켜져 있지만 쉐이핑 툴로 인물의 얼굴에 빛이 덜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이제 조명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조명 자체는 개별로도 컨트롤이 가능해요. 가장 왼쪽에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전원이 들어오고 한 번 더 누르면 컬러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컬러가 바뀌게 되고요. 전원 모드를 한 번 더 누르면 CCT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데 CCT 모드에서 전원 옆에 버튼을 누르면 색온도가 한 단계씩 변하게 됩니다. 바로 옆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는 밝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하나씩 바꾸면 좀 불편하긴 해요. 버튼이 이렇게 있긴 하지만 뭐 디스플레이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고독스 앱으로 보여드리면 자 고독스 라이트 앱으로 들어가서 제가 미리 프로젝트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름을 알전구라고 해놨어요. 지금 보면은 이게 커넥트가 다 되어 있어요. 제가 그룹을 지어놨거든요. 자 RGB 컬러 자 전부 동일하게 바뀌었죠. 지금 색깔이 조금 밝기를 내릴게요. 너무 밝으니까 이러면 조금 잘 보이시겠죠? 이렇게 미리 세팅되어 있는 값으로 조명을 색깔을 이렇게 다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빨간색, 뭐 핑크색, 약간 틴트, 초록색, 빨강색, 뭐 파랑색 뭐 색깔 진짜 많네요. 색깔이 몇 개야 이게? 그리고 따로 이제 뭐 레드 값을 더 올린다든지 뭐 그린 값을 더 올린다든지 이렇게 블루를 더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RGB 세팅도 가능하고 완전 디테일하게 본인이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도 있습니다. CCD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2000K부터 조금 놀랬던 게 10000K까지 설정이 가능해요. 10000K면은 이 색깔이 거의 이제 희다 못해 거의 눈이 시린 푸른 빛깔까지 나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더 디테일하게 이제 그린 값을 조절할 수도 있고 마젠타 값을 조절할 수도 있고 굉장히 고급 조명이라고 느껴지는 게 이렇게 디테일한 설정을 다 할 수 있다는 거. 제 개인적으로는 이걸 이제 따로 손으로 만지기보다는 앱으로 컨트롤하는 게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컬러 피커라는
기능이 있는데 지금 카메라가 뜨거든요. 지금 제 앞에 이제 저희 재윤 작가님이 자기 개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초록색을 찍습니다. 그럼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완전 진한 초록색을 찍으면 오! 촬영을 한 그 포인트 거기에 있는 색을 뽑아서 이렇게 색을 넣어줍니다. 사실 어디 쓸지 잘 모르겠는데 신기하긴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FX 기능도 굉장히 다양한데 이제 이런 알전구 타입은 FX용으로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특히 이제 뭐 전구나 이런 데 달아가지고 깨진 전구를 연출한다든지 아니면은 창 뒤나 이런 데 구석에 숨겨서 천둥 번개를 연출한다든지. 아무튼 이렇게 좀 다양하게 앱으로 컨트롤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앱으로 컨트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지금은 제가 그룹을 지어놨는데 얘를 만약에 밖으로 나가서 하나씩 이렇게 똑똑똑똑똑 이렇게 킬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럼 이렇게 조명은 한번 싹 보여드렸고 제가 이번 영상은 총 두 편으로 나눠서 이제 찍어드릴 예정인데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 조명을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어떤 형태로 어디에 설치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끝으로 이 고독스 나우 LED C7R 이 제품에 대해 장점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조명 자체에 내장 배터리가 있다는 거. 우리 주변에 전구를 꽂을 수 있는 소켓이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LED를 쓰거나 아니면 핀 조명 그런 걸 쓰거나 해가지고 끼워서 쓰기보다는 거치를 해서 쓰거나 앰비언트용으로 설치를 하거나 그런 용도가 좀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내장 배터리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장점은 편의성입니다. 솔직하게 이걸 하나하나 만약에 다 충전을 했어야 한다면 집에 콘센트가 진짜 넘쳐날 거예요. 케이스에 넣어서 한 번에 여기에 꽂는 것만으로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은 편의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장점은 바로 요 앱 컨트롤입니다. 제가 고독스 조명을 항상 리뷰할 때마다 정말 좋았던 게 앱 컨트롤이 정말 쉬웠어요. 딱 그냥 들어가서 한번 연결만 해놓으면 바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없이 쉽게 조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변에다가 뭐 이리저리 설치를 해놓고 앉아서 앱으로 컨트롤 하면서 이렇게 모니터링 하면서 지금 조명이 어떤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장점이 있다면 분명 단점도 있겠죠? 대부분 퀄리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딱히 단점이라고 꼽을 게 없긴 해요. 하지만 굳이 단점을 찾자면 이게 이제 개별로 버튼식으로 컨트롤 하기에는 아무래도 직관적인 인터페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쉽진 않고 마지막 단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배터리 잔량인데 이게 배터리 잔량이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초록색 인디케이터로 한 3개 정도 배터리 잔량으로 나와 있으면 좀 더 좋았을 법한데 처음에 이걸 보고서 배터리 어떻게 확인하지? 하고 이제 찾아보다가 이 마이너스 플러스 버튼을 꾹 누르면 깜빡 배터리가 지금 3칸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아, 이거는 조금 웃기면서도 좀 약간 아쉽네요. 그러면 이제 배터리가 없으면은 뭐 깜빡깜빡 두 번 하고 말겠죠? 찾아보니까 앱으로도 따로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독스에서 나온 나우 LED C7R이라는 제품을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확실히 나우 LED 제품인 만큼 진짜 퀄리티도 괜찮고 마감이나 내구성 진짜 이거 조명 한번 실제로 만져보시면은 진짜 단단하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작가님 한번 일로 와보시겠어요? 한번 만져볼래요? 메탈이네요. 응. 마감세 어때요? 훌륭해요. 그죠? 또 이게 엄청 균일하다 이게. 이렇게 저 말고 다른 사람이 봐도 감사합니다. 일하러 가시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에는 이제 이 제품의 실사용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